오늘 해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황홀한 예배가 됩시다. 여드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출간된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새로 등장한 한국교회의 대표 트렌드 키워드로 플로팅 크리스찬 이라는 말입니다. 플로팅은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 마치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은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붕 떠서 최소한 두 곳 이상의 이 타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여기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30%가 지금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다른 나라보다도 이런 현상이 훨씬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회 현장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교회가 없어진 것만 해도 3년 동안에 만 개가 넘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작 전인 2019년에 비해서 2022년 상반기 출석률이 좀 줄었어요. 자, 한국 교회 중에서 장로교만 3년 동안에 교인이 55만 명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지금 나올 만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 혼자 온라인 예배 테레비 앉았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예수님도 혼자 사역 안 했어요. 늘 열두 제자 70인 제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을 해보겠다. 함께 절간 아니에요. 절간은 혼자 또 수도도 혼자 해야 돼. 그런데 기독교만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래서 함께 자,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친히 그렇게 세우셨느냐. 이 두 공동체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정을 깨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깹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막습니다. 이간식입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와도요,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기억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간직까지 합니다. 기억을 오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총회 축사를 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종교 사상과 개고르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리고 깨진 그 조각들을 가지고 서로 막 찌르고 있다. 피 흘리도록. 우리 교회 잘 아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국교회, 교회 대표하는 한기총, 한장총, 뭐, 이 엄청나게, 이, 많아요. 교파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그야말로, 포도주 항아리 깨진 가지고, 서로 조각까지 찌르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자리, 내 유익, 내 계산, 나. 6장 물질, 11장 내가 총회장, 내가 최고. 이것 좀 싸우고 있어요. 이 밖으로 사업 때문에 어떻게 좀 잘 해보려는데 또 안 돼요. 또 연합하자 해놓고 또 실무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밥그릇이 떨어지니까 또 안 된다고 또 부정적인 말해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본질을 놓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장에 사무적으로 답을 주는 유일성의 증인,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전도운동의 주도자, 이삼천 나라 5천 종교 복음의 선두서는 우리 개혁 교단이 되자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다라고 증거했어요. 교회는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이 시대 복음 운동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뭐요? 영적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 표현이 그야말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도 엄청난데, 영생 얻은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맡겼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맡겼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 개개인의 존재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보세요. 70억 인구가 사는데 여러분처럼 정확한 영적 비밀 알고 언약 잡은 사람이 몇 명 되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볼 때 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어?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뭐 개인 사생활이다, 뭐 여러분의 성적이다, 여러분 지금 뭐 경제다, 여러분의 뭐 몸이 상관없어요. 그거 다 서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전력 질주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일평생 사역의 플랫폼이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영계 전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걸맞는 삶, 그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 말하는 해분의 미션,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언약적 성부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1절로 4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를 잘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비밀이란 단어의 비밀. 비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밀 하면 감추고 있는 것이나 감추고 싶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밀은 감추거나 숨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죠. 감추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뭐요, 헬라어로 보면요, 감추다, 비밀, 무스테리온이라 말한 비밀, 영어로는 시크릿, 근데 미스테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신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이 신비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4절과 10절에 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장세전에.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만물이 다 질서가 그렇게 잡혀야 된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는 바람에, 인류가 타락하는 바람에 뒤죽박죽, 창조 원리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영적 상태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한 것이 여기서 비밀의 핵심이에요. 탈부 신학교의 학장이자 신학학 교수인 클링턴 아놀드 박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과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교도 신학자 매트 폴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
구원. 모든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에 의해서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헤븐리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축복, 이것이 비밀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뭐라냐, 하나님의 경륜 그랬어요.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경륜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그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 구원 계획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가를 말하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로, 그랬어요.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자신에게 알리하셨다. 계시로. 이 계시는 열어준다는 뜻이죠. 마치 닫혀있던 커튼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개념이 계시. 이전에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성공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자기 것이 꽉 있어가지고, 야,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를 자꾸 지식적으로 따지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자, 5절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뭐 돌을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랬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여기 앉아있어 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해야 깨닫게 되는데, 한국말이라 말은 알아듣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절대로 가슴 속에 결론 내리는 그런, 그냥 뭐, 데미지를 주는 메시지를 안 돼요. 뭐, 그렇겠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계속 분석하고 앉아있습니다. 전혀 아니지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예배 드릴 때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예배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가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 100독 해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주 선임 성경 정독 5번 했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성경을 열을 한 번도 안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정독을 5번 해도 못 깨달았어요. 진리를 못 찾았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나는 불교 떠날 것이다. 그런데 진리를 못 찾았다. 진리가 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깨달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오셔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구구절절히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특별히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 비밀이 완전히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보는데 5000년 중에서 기독교도는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었나? 갈 곳을 갔어요. 그래서 선교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아니고는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없거든. 우리 여러분 기가 막히게 태어난 거예요. 5000년 역사에. 딱 구원 얻을 시간표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계 나왔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는. 아멘. 이방인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원 밖에 있어서 구원 밖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사람들의 아들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 아들들을 알게 하고 사람 아들들 알지 못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참 놀랍죠. 이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이 본격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 위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원 밖에 있던 사람인데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의 통하여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게 되는 일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이방인 에베소 교회 포함한 이방인들 너희들 큰 은혜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에는요 항상 그래서 은혜 의식과 감사 의식이 넘쳐야 돼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비판하지 말고 입에서 은혜 의식 감사 의식 속에서 나와야 돼. 은혜와 감사와 나와야 돼요. 응?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 감사가 넘치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구원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거 늘 놓치면 안 돼요.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영원한 생명. 아멘.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로 돌아갑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너희로 너희 알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내게 영생이 있는데 이까짓 거 뭐 넘어설 수 있잖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격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강단을 통해 예배 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 신명에 꽂히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왔다 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고요. 포럼 해보세요. 다 드러나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포럼 합시다. 하나도 모를 뻥인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요. 그게 매 인본주의, 매 입에서 나온 말, 지 수준에서 나온 그 말 빠지면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영적인 말 하나도 안 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요, 영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막 육신적인 말은 잘해요.
뭔가 미사오를 다 쓰면서 서는데 영적인 말로 들어가면 졸아요. 졸든지 막 눈 돌리든 나가든지 뭐 그냥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만 하니까 그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증거예요. 그래서요 이 청년회 우리 대학부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이 참여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포럼이에요. 포럼. 포럼을 해봐야 여러분 상태도 나오고 상태도 바라보면서 또 깨닫게도 거울이 되어서 아시겠어요? 그 되는 거지 포럼. 그래서 함께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포럼할 사람이 없잖아요. 포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적 포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가서 자 설악산에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냥 갑자기 내가 막 어디 집회 갔다가 막 다 태워가지고 그냥 막 설악산 이 뉴스락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막 그동안 받은 은혜 우리 나누자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막 나누는데 4일 동안 하는데요 밥 두 끼 먹었어요. 밥 두 끼 먹었어요. 얼마나 서로 간증한다고 시간은 하다 보면 또 밤새우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내려옵니다.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데 딱 둘이가 그래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 4일 동안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 두 끼 먹으면서 포럼을 했는데 두 사람은 한마디도 모르죠. 난 몰랐어요. 한마디 못했는지 몰랐어요. 그 둘이는 못된 신앙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대. 내가 충격받아. 한마디도 못했나? 못 끼어드린 거예요. 왜? 영적인 말을 하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지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못 끼어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중에 잘 보세요. 못 끼어드는 사람 있어요? 물론 초신자들이야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래 다녔는 같은데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포럼 안 돼요. 그러면 빨리 귀신해야 돼요. 영적인 포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중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 깨닫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같이 따라하세요.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깨닫는 거.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것도 내가 무슨 해야지가 아니요.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갈급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옥토밭이 돼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이여, 맨날 비판 판단 말 전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 머리카락 다 세시는데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매 시간 힘을 얻고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수준으로 다 성장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7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부족한 자신에게 그리스도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꾼이 되었다.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따라다니는 많은 타이틀 중에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칭호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명칭보다도 복음의 일꾼이었다라는 이거를 제일 듣기 좋았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마 그렇게 이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이 복음을 막 비방하고 세대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이 일순간에 담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후에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데 막 그는 한시도 소홀하지를 않았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사람에서 가장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빛보다 더 강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란 거죠.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왜 사람이 건방집니까? 왜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최고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인본주의 서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금방을 떨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장 없습니다. 바울처럼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 사실은 우리가 원래 최고 큰 자잖아요. 응? 아니,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14권이나 썼는데, 세계복음화에 유일하게 초석이 됐는데, 그런데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정도 말을 합니다. 뭐 겸손해라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럼 교회 앞에서 시험 왜 듭니까? 왜 시험 들어요?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안 알아줬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내가 드러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절대로 바울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또들패가 감옥에 가다가도 찬양했습니다. 왜? 내가 이 전 복음 전에서 이 핍박 받는 것보다 얼마나 영광인데. 제가 군대 가서요, 이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김신조가 내려왔는데 전부 다 우리 보급창인데요, 절도 못 쳐, 절도 폭파한다고 절도 못 쳐, 절도 못 쳐, 나 절도 못 쳐 신청했어. 왜 신청했냐? 김충길 목사님 그 당시 부흥사인데, 그 부흥회를 온다, 동두천 감리교회 권중길 목사님 계시는 거기에 다녔는데, 야 온다, 우리 부흥회 가자, 우리 기독교인 8명 다 신청했어. 신청해놓고 아무도 보초 안 쓰고 전부 다 집에 참석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에 탁 들어갔는데 비상 걸렸어요. 절도 보초 설 놈들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다 전부 다 없어야 돼. 우리 없지, 우리 교회 총하고 다 맡겨놓고 예배 드렸는데, 철학기도 왔는데. 그랬더니, 이야, 이 사령관이 얼마나 무서운 사령관인지, 전부 다 혁대 풀고, 이 예수쟁이들 다 나와! 전부 다. 이, 뭡니까? 저 간다고. 영창 간다고. 그 당시 영창 3일 갔다 오면 병신대에 나옵니다. 구두발로 하도 가슴들 맞아 나은 놈들 보면 평생 기침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거기 간대요. 사단 영창 간다고. 다 나오래요. 흑대 풀고 담요 탁 한 장씩 가지고 나오라는데, 제가 흑대 딱 풀고 이제 담요 하나 딱 가지고 내부만에 큰 거울이 있어요.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야, 내가 드디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구나. 엄청 좋은 거 있죠. 이야, 사실 보초 써야 되는데 내가 예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는, 그래가 다 나갔더니 꼭쟁이가 이만한 가지고요, 뭐 딱 위에 한번 때리고 밑으로 때리고 중간에 때리면 피가 엉덩이 터져버려요. 그 터지는데 이런 꼭쟁이 가지고 때리는데 막. 저는 또 전심이 있지 탁 깼는데, 옆에 그 전라도 나주에서 온 친구인데, 나는 나주 뭐 전라도라도 뭐 그 몰랐는데 한 대 딱 맞더니 우메 나주고, 나는 그 우메 나주가 개그인 줄 알았어요. 개그인 줄. 근데 그 실제로 그 나주 사람들 표현이더라. 우메 나주고 하는데 엎드려 칵칵칵 웃었다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요, 죽을 제대할 때까지 우메 나주고였어요. 우메 나주고 일로 와봐 일로. 뭐 그거는 좀 그렇지만, 그때 그래도요, 그 영창 안 갔어요. 뭐 못 간 이유가 전부 중요한 키를 다 지고 있는 보급창이라 키를 다 지고 있으니까 본인의 뭐 부대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안 보내다 못 가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피부가 받는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양심적으로 했는데 너 욕을 한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욕을 얻으면, 나를 위해 욕을 얻어먹는 게 고난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그 사울거리 안에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도 왜? 내가 하나님 뵙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답은 하나였어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적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속에 감춰지는 이 비밀의 경륜, 이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군사 비밀처럼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 우리 지휘자 노희섭 장로님께서 이 버스킹 이 거리의 공연 100회 천회 기념으로 그제 예술의 전당 예술 전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초청받아 갔더니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목사가 축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답을 주러 왔습니다. 그래 답을 주러. 여러분이 답이 없이 재벌이 정치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답이 있어야지요. 그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답 주고 와야지. 허무하지 않지. 그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물론 뭐 그 지금 뮤지컬 오페라 뭐 찬양 우리 노시 장로님 이야 이게 찬양하는데 내가 그 노래 부르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평소 때 그 음성 내가 알거든요. 좀 옛날에 다윗의 그 할 때도 다 참석했잖아. 엄청 많대 한 단 업그레이드 됐어. 이 소리가 말이야. 와 내가 부르지 못해도 평가는 좀 하거든. 완전히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리고 공연하더니 목이 트여가고 베이스에서 테너로 바뀌었다는데, 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을 주셨구나. 응?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서론, 본론, 뭐, 말 잘 못해도 괜찮아. 앞뒤 안 봐도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인생의 답이요. 답을 잡고 살아야지. 답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늘 허전하고 늘 답 찾으려고 헤매지. 그 종교 아닙니까? 자,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길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을 드러내는 현장.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독특한 것은요,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이 경륜은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교회 권위입니다. 교회를 통해 천사도 모르는 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라는 이 드라마의 주역을 교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주역은 교회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유신들까지 전부 다 이것들은 교회가 구원하는 것을 구형하는 관객들이다. 관객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만큼 교회의 존재감, 사명이 크고 놀랍지요. 특별히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복음운동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의식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인공 의식, 주역 의식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이 직장 복음 안 돼. 내가 아니면 네 학교 못 살려. 내가 아니면 우리 가문 못 살려. 내가 아니면 지역 못 살려. 우리 교회 아니면 강서구 못 살려.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서울 수도권 못 살려. 우리 교회 아니면 의삼천로 오천도 못 살려. 아멘. 이런 주인공 의식 좀 가지세요. 금방질 정도로 좀 당당하세요. 기가 죽어가지고 불신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엄청난 신부가 권위를 주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빛이 사자들이라 했는데 빛은커녕 맨날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 살아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렘넌트 보세요. 한 사람 렘넌트 다 시대마다 다르고 현장이 다른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나라를 살렸잖아요. 살려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렸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려서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다 살리려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확실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살립니다. 아멘. 교회를 살린다고요. 아멘. 그 가문을 살린다고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시대적 복음 운동에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살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빵에 들어간 이스트, 그리고 소금, 그리고 망설임. 그랬어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빵의 고유한 맛을 잃게 되고 소화불량에 걸린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그렇게 넣게 되면 음식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짜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독특하게 보니까 망설임이란 말을 넣어놨어요. 아니 이 탈무드에 망설임이 왜 들어있어요? 망설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망설임이 과하면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망설이고 있었다면 믿음이 조상됐겠어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 모르드개가 말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망설였다 하면 유다 백성 다 죽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은 자 오늘부터 망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무슨 말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 그렇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쌓이면요 사단이 그 주는 가라지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아이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내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말해본 대로 먹어주겠나. 예수님부터 해서 갈릴리 어부들 별 볼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무식한 저 가난한 저 갈릴리 사람이냐 저거. 그들이 세계복음하셨다니까요. 왜 그들이 했습니까?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바랍니다. 따라서 적시로, 적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적시로. 왜냐? 바울이 아나니아의 팀사역 봤잖아요. 담에 도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부투개가 가가지고 3일 동안 이 아나니아 70인 요원이 이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 설명하고 그 눈 딱 뜨자마자 바로 나가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하의 바울이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식업성을 가지시 바랍니다. 영적 식업성.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밭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